왕자님이 따로 없구먼. 하긴 우리 지우 닮았은 게 당연한 것이지. 마음이가 지우 아줌마 닮았어요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저기 이거 마시고 출근이야. 마음이 먼저 나가 있어. 유치원 늦겠다. 네. 왜 그래? 저기 몸에 좋은 놈인 게 요거 마시고. 아, 미쳤어? 누가 누굴 닮았다는 거야? 왜 애한테 이상한 얘기를 해? 뭐가 이상한 말이요?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한 것뿐인데. 이제 커갈수록 점점 더 지우를 닮아갈 거요. 어릴 때 지우가 딱 저랬어. 야, 조용히 좀 못해? 손보가 지금이라도 지우한테 다 말하고 빌자. 예? 아,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요. 나가 지우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고 못 살겠다는 게 참말로. 우리 지우한테 다 말하고 싹싹 빌자. 예? 지우가 착해서 다 용서해 줘. 엄마! 여보, 아직 출근 안 했어요? 아이고, 그 시기 소금 바가지를 여기서 보게 되네. 강지우 씨가 데리고 온 아줌마예요. 아줌마? 강지우 씨 대신 집안일 해주기로 하셨어요. 근데 방금 아주머니한테 엄마라고 했던 것 같은데. 아니요. 우리 엄마가 곧 오신다고 해서요. 이번에는 엄마를 꼭 봤으면 좋겠다고,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하던 참이었어요. 사돈 어른께서 KBS